안녕하세요. 향기솔입니다. 이 시간에는 구약 성경의 아가 성경 가운데 있는 주님을 묵상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아가 성경에는 목자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다. 쉐퍼드라는 단어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떼를 먹이시는 목자의 모습은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양떼를 돌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의 주제는 양떼의 발자취입니다. The footsteps of the flock입니다. 아가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의 조상들 중에 두 사람은 위대한 두 사람은 목자였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이고 한 사람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그가 이탈한 후에 미디안에서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다윗 왕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자로서 용감하게 포식동물에게서 양떼를 지키고 나중에 매혹적인 목자의 시라고 불리는 시편 23편을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Little Shepherd Psalm 이라고 시편 23편이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초기 시대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종종 양떼로서의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종종 나타내셔야 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야곱도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이렇게 창세기 4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중에 사랑하는 자는 목자의 모든 염려와 특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였던 분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e good shepherd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양의 큰 목자 that great shepherd of the sheep 이렇게 양의 큰 목자로 그분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목자 장이라고 그분을 불렀는데요. The Chief Shepherd라고 그분을 불렀습니다. 그분은 셰퍼드,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아가 성경에는 이 셰퍼드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다. 목자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도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이 인도하는 양떼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 이외에 다른 무리들이 목자라고 불리었던 다른 무리들이 있었으며 뻔뻔스럽게도 목자가 되려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술람미 여인, 그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양떼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술람미 여인 그녀는 여러 여자들 중에 가장 어여쁜 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자들 중에 가장 어여쁜 자. 그래서 그녀는 그분의 눈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어려운 시절에 햇볕에 타서 그녀가 검게 될 수 있는 자신을, 그녀의 피부가 검게 되었던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정에는 살갗이 하얀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궁정에 있는 피부가 하얀 여인들처럼 피부가 흰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검했습니다. 검은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사랑하는 자에 대해 그녀는 여자들 중에 가장 어여쁘다는 본질이 그녀가 그분에 대한 어떤 의미였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 스스로 생각할 때 여자들 중에 가장 어여쁜 자라고 하는 자격은 그녀가 없었지만 그분에게는 여자들 중에 가장 어여쁜 자라고 불려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교회는 가장 어여쁘고 그분에게서 가장 어여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돌보십니다. His church is the fairest. 에베소서 5장은 그분의 교회가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동산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천사들이나 사도들이나 그 어느 쪽에도 흥미가 없었습니다. 또한 동산지기도 그녀에게는 관심이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녀의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가 궁금했고 그들은 그러니까 동산지기나 사도들이나 천사들은 그녀에게 그분의 위치를 그분이 어디 계신지를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많은 무리는 때로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교제를 위해 믿는 자들, 다른 믿는 자들을 찾는 호소가 있습니다. 대답은 무엇입니까? 목자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분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머물면서 그분을 가까이 취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비록 방법은 때때로 어렵고 고독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그분에게 우리를 그분의 한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It will lead to him in the midst.' 그 한가운데로, 그 한가운데 계신 그분에게로 우리가 인도될 것입니다.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Those who are nearest to the shepherd.
그 목자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 목자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발자취를 쫓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교훈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제가 The Footsteps of the Flock, 양떼의 발자취라고 말씀드린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